최근에 구독자 수가 500명을 넘게 되면서 제가 이번에는 다코야키 5개를 가져왔습니다. 딱 숫자가 넘은 지는 조금 됐는데 사실 올라갔다가도 내려가는 때가 꽤 있기 때문에 좀 안정권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안정권인 것 같아서 그리고 5개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5개를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타코야키 5개는 괜찮을 것 같아서 타코야키를 사왔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노래 부르고 먹을 거예요. 예. 불이 꽤 큰데? 야, 노래 불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500명 축하합니다. 빨리 꺼야겠다. 예. 예, 6개는 또 언제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때 고민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다크서클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까워. 귀가 핑크예요. 핑크예요. 뜨거워. 여기 배지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15종이었는데? 근데 랜덤이니까 15번 먹는다고 해도 저게 다 나오진 않을. 까볼까? 먹고 깔까? 하나만 까봐. 하나만 까봐? 나이 오는데? 내가 까면 너건줄 알고 지금 그러는 거지. 오. 완전 진짜 뺏지잖아. 난좀 말랑말랑한 재질인 줄 알았어. 완전 메탈 배지였구만. 나오. 잘 맞았네. 나오한가? 이게 뭐더라? 뭐야? 아, 블랙키 나왔어. 아, 중복이 나왔어. 블랙키만 종복입니다. 누구야? 와우, 와우, 와우.
꺼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비대성 심근경증이 있고 아직 심장의 크기가 엄청 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3개월에서 6,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간격으로 심장초음파 해보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다리부터 앞다리도 한번 찔러보시죠. 이거 관절염이 좀 심하긴 하긴 해서 이게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관절염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심해지면 약 먹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사람도 관절염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통제 같은 거 먹나요? 네, 소염진통제 아, 먹게 돼요. 나중에 좀 심하면 지금 먹어야 할 정도 아니다 찍어 네네 근데 일단 통증력 이거는 보호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염 소견이 있다고 무조건 관절 저도 지금 발목이랑 다 관절염 있거든요. 근데 뭐 맨날 약 달고 살진 않잖아요. 그쵸. 그냥 그게 이제 심하면 아, 못 참을 정도로 심하다 하면 먹는 거고 그냥 결국에는 계속 약을 달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뭐지? 약 날라가게 조심하세요. 아 네네네네 심지어. 아 오늘은 심장 여기만 털면 아 그래요? 다행이네. 네네 적국지 오늘은 네. 절대 날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계세요. 네. 생길 수 있는 거는 보통 피부 안녕. 잠깐만요. 열어드릴게요. 아유 저기에 주차하러 갔지. 어디? 지하? 지하. 주차할 데가 없어? 1층에 우리 해주고 걔는 주차하러 갔어. 밥 준대. 밥 여기 있어. 밥이 최고야. 밥이 아니야? 최고야. 여기 있어. 고생했죠. 얼른 먹어.